최근 일본 후지산 인근에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하고 호수 수위가 낮아지는 등 분화 조짐이 있다고 하며 또한 후지산 30km가량 떨어진 도쿄 관광지 하코네에서는 최근 화산성 지진이 연속 발생하면서 후지산 폭발 전조 현상이 아니겠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수도 도쿄와 100km 거리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화산이 폭발한다면 도쿄 인근 수도권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큐슈 스와노세지마와 이 사쿠라지마가 연쇄 폭발을 하면서 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서풍지대인 이 동북아시아의 위치상 후지산의 화산재가 한국 방향으로 날아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후지산 폭발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주일 동안 일본 전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일본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지진과 화산 폭발들로 인하여 토양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지진으로 액체가 되는 현상을 액화현상 또는 액상화라고 합니다. 액상화란 용어는 1953년 일본 학자 모가미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연약한 지하수의 수위가 높은 모래 지반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 전체가 액체처럼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최근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하여 토양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때에 최근 일주일 동안 일본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양 액상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 전역에 도로 곳곳이 붕괴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복구 작업도 늦어져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미에현에서는 20m 규모의 낙석과 토사 붕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계속하여 연속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한 번의 후쿠시마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3월 16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규모 7.4 강진 당시처럼 도로나 다리,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단전 단수가 되고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달전 3월 16일 후쿠시마 규모 7.4 강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계속하여 후쿠시마 지역에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이 후쿠시마 지역의 토양 액상화 현상이 더욱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제는 만약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또한번 발생한다면, 지난달 3월 달처럼 이 도로나 다리,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고, 더욱 큰 참사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한, 곧 더욱 많은 폭우와 태풍이 일본을 강타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후쿠시마의 최근과 같은 계속된 분발 지진이 발생하여, 토양 액상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경우에는 후쿠시마 지역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발생하는 후쿠시마 지역의 지진과 봄에 발생하는 후쿠시마 지역의 지진은 그 영향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도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도쿄 인근에서 계속하여 지진이 증가하고 있고, 일본 관동 지역에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렸으므로, 관동 지역 역시도 후쿠시마와 마찬가지로 토양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얼마 전과 같이 도쿄도 다마시 강진이 발생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일본 최대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최소 8월 말까지는 일본은 국군을 걸고서 폭우, 태풍, 지진, 화산 폭발에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5월 17일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또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요코하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요코하마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올 2월 19일에 일본 가나가와현 남동부의 미우라본도에 있는 요코스카시에서 이상한 냄새 이치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스 냄새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일본 SNS상에서는 네티즌들은 이번 이치 이상한 냄새의 정체를 유황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도 이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신고가 많았습니다. 2년 전에는 일본 관동 지방의 미우라 남쪽의 신고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북상에서 요코스카, 요코하마 등 모두 450건 이상으로 미우라 반도를 220km 정도 북상했습니다. 그 냄새의 원인에 대해서
경찰, 소방서, 해상보안청, 가스회사와 함께 조사를 했으나 원인 불명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또한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5월 8일 오후 1시 10분에는 일본 요코하마시 나카쿠 요코하마 항구에서 유막이 있다고 부근에 있던 한 남성이 요코하마 해상보안부에 신고를 하여 요코하마 해상보안부의 잠수부들이 바다에 잠수하여 조사를 받지만 기름의 배출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막이란 기름으로 이루어진 얇은 막을 말하며 보통 어선이 바다에서 기름 유출을 하게 될 경우 얇은 유막 기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5월 8일 발생한 요코하마시 나카쿠 요코하마 항구의 기름기 사건과 계속하여 이야기되고 있는 요코하마에서의 이상한 냄새 파동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조사해 봤으나 아직은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5월 17일에 또 한 번 요코하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냄새가 안 나는데 난다고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테고 같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언가 요코하마에서 무언가 안 좋은 징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스와노세지마 사쿠라지마의 분연이 1500m까지 올라갔습니다. 후지산 폭발도 우려가 되지만 큐슈 지역의 화산 폭발도 우려가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큐슈 지역의 화산 폭발로 일본 정부에서 긴급 지시로 마그마 조사를 하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한 후에 한 달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큐슈에는 스와노세지마와 사쿠라지마 화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큐슈 구마모토의 대형 화산인 아소산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은 2월 24일 오전에 화산 경보를 발령했고 화산 분화 경계 레벨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즉 아소산의 입산이 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소산은 일본 큐슈 지방의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화산입니다. 일본 큐슈 구마모토현의 아소산이 본격적으로 분화하면 올 1월 15일 남태평양 통가 인근 해저 화산이 분화했을 때보다 100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통가 화산 분화의 100배가 되는 대규모 분화라면 그것은 파국 분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파국 분화란 여러 화구가 한꺼번에 연결돼 대량의 마그마가 한꺼번에 지표면으로 올라오며 엄청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위의 생명체가 전멸하고 화산재가 1000km까지 날아가 말 그대로 파국적인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일반적인 산체 분화에 비유한다면 파국 분화는 저수조가 통째로 터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소산이 대폭발을 하면 화산재와 경석, 화산가스가 일체가 된 화쇄류의 온도는 700도에 달할 것이며 대형 재해가 일본 전역을 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